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경홍입니다. 자, 8강 연결사 추론 수능 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we think, 우리 tend to죠. 자, 우리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죠. 자,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think of 소유격 지금 형용사 전체 석구로 썼어요. 자, 혁신을 as는 작용 뭐뭐로 쓰죠. 그래서 혁신을 기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들어갔어요. 자,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 자, with that. 자, that이 말하는 것은 혁신을 기계로 생각하는 것은. 자, 이것은 matter, 문제인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combining, 결합, 결합의 문제이다. 자, 결합인데, 자, 뒤에 여기 분사 주어야 되겠죠. 이미, 자, existing,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자, to 어디에 결합하냐면은, 아, to form 부사의 목적으로 썼네요. 자, 형성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 자,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 THING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가 뒤로 가는 거, 여기 순서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것은 문제인데, 결합시키는 것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 문제는, 자, is that, 자, 동격 예절의 접속사죠. 자, when, 지금 삽입절이요. 자, 누군가가 hears the word innovation까지. 자, 누군가 들을 때 단어인 invention, innovation, invention이죠. 발명. 자, 발명이란 단어를 들을 때, 자, notion, 개념. 자, 개념인데, 자, that comes to mind까지 묶이고, notion이 주어예요. 자, 이게 본동사 is. 자, 마음속으로 오는 개념은, 자,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 누군가 발명이라는 단어에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인데, 어떤 에디슨? 자, 자기가 일하다의 능동, 현재분사, 일하고 있는. 자, work on light bulb. light bulb는 우리가 전구. 자, 이것은 대표적인 발명가가 마음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since는 여기서 접속사겠죠.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왜냐하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consider,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려하다에 제기된 명사 themselves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 그들 스스로가 to be inventors,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쓴 to 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inventor, 발명가가 되도록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search a notion, 자, search a notion이 말하는 것을 찾아라 하면, 아, 일반 사람은 자기가 발명가가 아니라는 관념이죠. 자, 이런, 본인은 발명가가 아니다 라는 관념이 동사 prevent A from B 썼어요. 막는데 이 일반 사람들을 자 from 자 뒤에 ing 썼습니다. 명사 들어가니까 전치사 뒤에. 자, picturing 여기서 동사로 그려보다. 자, 그려보는데 자 inventing something 무언가를 그려보는 것을. 아,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접속사 그러나. 자, when we combine already existing idea. 자, 우리가 combine, 결합 시킨다면은 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 to form도 해서 to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죠. 형성하기 위해서 자, new one이 받아주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여기서는 단수로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하여 결합시킨다면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 that's to에서 중요한 게 to가 여기서는 역시 그것도 발명이다. 그러니까 너가 새로운 거 발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걸 결합시켜도 그것도 발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제겠죠. 그래서 주제. 자, 뉴턴의 자, law of motion. 그러면 뭐 움직임의 법칙. 그래서 주어 1번. 자, 그다음 에디슨의 자, theory 학설. 2번 주어. of relativity 상대성의 학설. 자, 피아제 stage theory of the cognitive development. 엔지적 에서는 적어두기. 인지적 발달. 자, 인지적 발달의 학설. 주어 3번. 얘들 모두 다. 자, 그래서 복수동사 들어가야 돼요. 동사. represent. 대변한다. 자, 대변한. 어이구. 날아갔다. 자, 대변하는데 대표한다는 뜻이요. 대변이나 혹은, 대표한다.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대표하는데 자, invention 발명을 자, each case
그래서 삽입절로 각각의 경우에 정보라는 것은 was combined 수동태로 썼어요. 결합되어지는데 자, 새로운 방식으로 자, to understand, 자, to 부정사 부사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형용사보다는 부사 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 physical, 물리적인 psychological은 심리적인 현상들 심리적인 현상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줄을 넣고 심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발명하는데 아이디어들을 이제 그래서 뭐 주제도 약간 뭐 어렵진 않고 이렇게 천재들이 발명하는 것도 발명이고 혹은 혁신이지만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드는 것도 발명이나 혁신이기 때문에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진 글이었죠. 자, 요거를 우리 PK씨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과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생각의 조합으로도 가능하다.